출력된 프린트물을 이제 삼보질로 조정한 뒤 도색을 한 상태입니다. 전면부는 간단하게 조립을 한 상태이고 이제 후면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에 카트리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카세트가 연결된 부분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세트를 꼽아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림이 다 표현이 되고 있죠? 이런 모습이 되겠고, 상단에는 나사홀이 있기 때문에 카세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세트 슬롯이 접촉이 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고정이 될 듯합니다. 나사홀이 있어서 나사홀로 지지해서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보게 되면 카트리지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튬 배터리를 추가해 줍니다. 카트리지 슬롯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도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 시작키는 이렇게 동일하게 있고 스타트 버튼이 뭐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있습니다. AB 버튼인데 AB 버튼도 이제 슈퍼 컨트롤러 설정하는데 뭐 색깔에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C 버튼인데 C 버튼 같은 경우는 닌텐도 DSL 같은 경우를 사용했고요.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스피커가 하단에 달려 있고 액정은 4인치 액정을 사용했습니다. 4인치 액정 사용했고 액정 사용되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D DRV를 사용을 했고 HD DRV를 사용한 이유는 S단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닌텐도 64 물론 이제 울트라 VGA를 사용하면 좀더 높은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순정에 이제 64 본체에서 출력되는 S단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RGB DRV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택트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버튼을 사용했고 스위치, 애널로그 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DSL 라이트 쪽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택트 스위치를 달아주었으면 택트 스위치 달아서 이 버튼이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네, 동작이 됩니다. 네, 이제 충전 포트를 만들까요? 충전 포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있죠? 작은 스위치가 들어가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컨트롤러로 보면 하단에 Z 버튼이 있고, 그리고 시작키를 이용할 때는 이 L 버튼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버튼을 같은 위치에 놔두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스위치를 두어서 이 전환 스위치를 통해서 Z 버튼과 L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서 가운데는 L 버튼을 가고, 이제 양쪽이 컨트롤러 칩에서 L 버튼과 Z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스위치를 준비했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귤레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위치는 여기에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3.3V고요. 그리고 갈색이 그라운드, 보라색이 5V입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에서 레귤레이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갈색 이 충전 단자 부분이 그라운드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2S 충전 모듈입니다.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그라운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P+는 전원 스위치와 충전 모듈의 플러스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라운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라운드 부분은 P- 부분과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A의 그라운드는 B-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A의 플러스 같은 경우엔 BM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B의 플러스의 경우 B+에 연결이 됩니다. B의 마이너스의 부분은 BM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출력 단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고요.
핸드폰 아웃쪽에서는 이제 미니 앰프 모듈로 연결됐고, 앰프 모듈에서 스피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컨트롤러를 연결할 텐데요. 지난번에 제작한 컨트롤러가 있죠. 위치는 이 부분의 위치가 되겠고, 이제 각 부분들 버튼들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보드, 그리고 EPS 보드, 충전 모듈, 그리고 앰프, 이어폰 단자, 볼륨, 레귤레이터, 컨트롤러, LCD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닫으면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뭐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 확장 메모리 슬롯을 좀 남겨놨는데, 이 부분 위에 이제 추가 메모리입니다. 확장 메모리인데, 이 확장 메모리를 컨트롤러에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제 확장 메모리를 휴대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를 교체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확장 메모리 같은 경우 여기 보면 SR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어야지 세이브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SRAM을 FRAM으로 교체를 해서 배터리가 없도록 또 동작이 되도록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메모리팩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는 완성이 되었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대용 닌텐도 64 만들기였고요. 휴대용 닌텐도 64를 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상세한 리뷰는 이제 별도의 리뷰 영상에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